무슨 시장 열렸습니까? 자, 이제 남은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지 빈지라고 하고 있죠. 법지 빈지는 법은 이제 법자입니다. 법자. 법으로만 소유하고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고요. 빈지는 이건 이제 물가빈, 한자가 어려워요. 한자가 어려워서 바닷가로 용어를 순화시켰어요. 벌써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건 이제 경사진 토지의 경우죠. 경사진 토지의 경우 우리가 예, 도면을 떼보면은 도면에 경사진 토지라는 게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면을 떼면은 측량을 해서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몇 번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도면에는 이게 경사진 토지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뭐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나타내죠. 평면으로. 그러면 이제 100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그 땅을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경사진 토지라면 요거밖에 사용 못하죠. 90제곱미터밖에 사용을 못해요.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봐야죠. 현장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임장.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 여기 이제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토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물건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땅, 10제곱미터 못 쓰죠, 지금. 이런 땅을 이제 법지라 그래요. 법으로는 갖고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표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소유권 표시는 돼 있죠. 근데 활용 실익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빈지는 이게 이제 바닷가죠. 바닷가는 최고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들어온 최고 만조 수위선을 기준해서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육지죠. 근데 육지를 이게 보통 여기 이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육지를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활용 실익은 있는 땅, 이렇게 해서 빈지, 바닷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여름에 텐트 값을 받는다거나 활용 실익이 있다는 게 또는 생선 잡아와서 덕장으로 사용하거나 말리는 곳이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는 유자는 이제 놀 유자죠.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를 말하고요. 휴안지, 쉬게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안지 그래요. 그다음에 공안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그런 땅이고요. 공지는 아까 요거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있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 때문에 남겨놓은 땅 요거를 공제라 그러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남겨놓은 땅 여기 이제 공지입니다. 다음에 포락지 하면은 자 거기 이제 락자가 떨어질 락자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맨 위에 줄에 19쪽 맨 위에 줄에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그 뭐 선하지 소지 이건 뭐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제를 볼까요?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죠. 공지 남겨놓은 땅. 틀렸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이 지금 틀렸죠. 그럼 기억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기억이 들어간 걸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삭제하는 거죠. 이런 문제 풀 때의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빠른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혹시라도 옳은 거를 다 찾은 후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틀린 것을
찾는 수도 있거든요. 틀린 것을 찾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틀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으면 일단 하나씩 하나씩을 보고 위에 질문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가서 찾는 거죠.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은 삭제죠. 그러니까 1, 2, 3번은 삭제요. 그러고 나서 남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4번, 5번인데 니은 디귿 리얼과 디귿 리얼 미음이죠. 디귿과 리얼이 공통이죠. 그 소리에는 디귿과 리얼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옳은 거란 얘기입니다. 니은을 봐서 확인하면 되죠. 니은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니은이 옳은 거니까 정답은 바로 나왔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틀린 게 뭐가 있나요? 미음이 틀렸나요? 후보지는 하고 있죠. 미음을 보시면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죠. 획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이제 건물의 분류는 이게 중요도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순환까지 뭐 계속 말씀드릴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특성을 보시고요. 자, 이 부동산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좀 높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할 거예요. 드리긴 하는데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정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부동산 특성은 토지 특성도 있고 건물 특성도 있는데 조금 전에 부동산 분류에서도 건물 분류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도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예, 그나마 아까 건물 분류에서는 주택 분류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언급됐는데 그건 최근에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 출제 가능성이 올해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특성은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이게 해마다 꼬박꼬박 한 문제는 나오는데 이제 하기에 공부를 하기 분량이 좀 많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고. 근데 이제 종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연적인 특성이 있고 인문적인 특성이 있고요. 자연적인 특성은 선천적이고 고정 불변이요. 근데 이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니까 후천적인 특성이고 가변적이죠. 자, 이제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자, 이건 이제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죠. 부동산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동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부증성, 이렇게 부증성.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특성의 문제가 최근 10년간 10문제가 나왔다면 그 10문제 중에서 대여섯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요. 대여섯 문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많이 묻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영속성까지 알면은 거의 7, 80%가 여기서 해결이 돼요. 7, 80%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의 특성이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 개별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문적 특성에 용도 다양성도 있고 그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이 많은 성질들의 뜻은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더라도 파생현상이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파생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파생현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거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놈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많은 것을 다 하게 되면은 다 어설프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 2, 3, 4, 5, 다섯 개 중에서 이제 옳은 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틀린 걸 찾아야 되죠. 보통 옳은 것을 묻는 게 많을까요? 틀린 것을 묻는 게 많을까요? 틀린 것을 묻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틀린 걸 묻는 게 많을까요? 옳은 것을 묻는 문제는 틀린 거를 네 개를 만들어야 되죠. 문제 만들 때 더 불편해요. 틀린 걸 만든다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true, false, 이 거짓말,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 봐서 거짓말을 하게 생겼어요. 저 거짓말 잘 못해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거짓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묻는 문제가 훨씬 문제 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그게 더 난이도가 높아요. 옳은 것을 찾는 게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대체로. 아무튼 틀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다섯 개 지문을 다 확실하게 알고 틀린 것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잘 몰라도 일단 지나가는 거죠. 가다가 보면은 요거 틀렸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맞춘 거는 다 알고 맞췄다고 생각하고 틀린 거는 어쩌다 이렇게 실수하거나 찍었는데 틀렸다 이렇게. 사실 이거 찍어서 맞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다 어설프게 알면은 다 뭐가 돼버려요? 다 세모가 돼버리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물론 옳은 것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옳은 것을 물었는데 딱 하나 틀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개 중에 찍어야지. 네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찍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적중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설령 이거 뭐냐 이거 틀린 거야. 이것도 그러면 이제 세 개 중에 쯤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적중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걸 하나라도 더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양을 넓혀서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양을 줄여서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나마도 여기서 가능한 한 저하고 같이 할 때만 하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 문제풀이 하는 그 지문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거기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많이 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따로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요거 위주로 부동성 부증성 많이 가봐야 영속성의 파생현상 위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뜻은 안 어려우니까 뜻은 다 하시고요. 뜻은 부동성이 뭐예요?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고 부증성은 뭐예요?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택지로 바꿨어요. 그럼 택지 양이 늘어났죠. 이걸 물리적인 양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의 양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전체 양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부증성은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토지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산해냈다. 이게 있을 수 없다고요. 어떤 용도의 토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용도의 토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토지는 영속적입니다. 또 토지는 다 제각각이란 얘기예요. 방향이 다르든 지세가 다르든 토질이 다르든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얘기고요. 모든 토지는 서로 다 연결돼 붙어 있죠. 이 토지 이 토지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다음에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거는 인문적인 특성이죠. 주상 공농 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요. 병합 분할 가능하죠. 병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분할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경행 위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위치의, 위치의 고정성이죠, 이게. 위치의 고정성. 예, 요거는 이제 사경행 위치 가변성이다. 자, 이렇게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파생현상을 이제 좀 보면은, 자, 첫 번째 27쪽에 부동승의 파생현상이죠. 자, 거기에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하고 있죠. 부동산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동성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시방법에 대해서 했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죠. 꼭 점유 안 해도 관계없죠.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점유를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점유를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공시감. 예, 그게 이제 예,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 예, 이번에 국지란 단어가 있죠. 국지란 단어가 부동승의 단골 예, 손님이에요. 예, 자주 나옵니다. 국지. 예, 국지라는 말은 부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부분. 예, 그래서 부분시장 이런 말이 나와도 그는 부동승이에요. 그다음에 3번에 임장활동 체크하시면 되죠. 임장. 아까 했죠. 예,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 부동산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4번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5번은 예,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죠. 예,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그 외부 효과요. 맨 6번의 첫째 줄 끝에 외부 효과 있죠. 그놈 하고요. 예, 8번의 경제적 감가하고 함께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는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하면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시멘트 공장 이거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특히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 분진을 날리죠. 분진을 날리면 이웃 주민들이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치면은, 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할 텐데, 그 시멘트 공장에서 그 대가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거든요. 자, 이걸 이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 공장에서 이웃 주민들을 해칠 의도가 있나요? 에, 해칠 의도는 없어요. 어떤 그런 의도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를 끼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부의 외부 효과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 자, 근데 반대를 정의 외부 효과 그래요. 플러스 외부 효과. 어떤 예, 혜택을 줘요.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런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은 떨어지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벤츠 자동차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죠.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파트는 땅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성질? 부 동성에서 생겨요. 부동성.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죠.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자, 옆에 시멘트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내 건물이 갑자기 또 낡아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시멘트 공장 생겼다고 물리적 감가가 더 발생하는데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요. 그 기능적 감가도 아니에요. 예, 그 옆에 시멘트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 먼 곳까지 땅값 떨어지나요? 먼 곳까지 땅값 떨어지지 않고 그 인접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인접성에도 연결이 돼요. 얘는 인접성에도 외부 효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영역강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7번의 지역분석이라는 것도 여기서도 언급될 수가 있고요. 지역분석 여기서도 언급될 수 있죠. 지역분석이 뭐였어요?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였죠. 근데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난주에 했어요. 그 지역에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용도를 보는 용도.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거 보는 게 지역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용도를 판정을 할 때 무엇을 판정한다 그랬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그랬어요. 표준적 이용.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망은 되네요. 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것만 제가 복습을 안 했죠. 제가 지금까지 1주차 했던 내용은 2주차에 복습하고 2주차 했던 거는 3주차에 복습하고 근데 8주차에 한 거, 9주차에 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첫 수업 시작이니까 복습을 하지 않죠. 이게 이제 단점이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 복습하고 시작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처음 시작이라 해도 처음 온 분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제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환경에 처음 왔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외계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요약해가지고 수업을 해버리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복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습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십시오. 아무튼 외부효과, 경제적 감가, 지역분석 이런 것들은 부동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인접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중성에 보시면 부중성에서 첫 번째 1번에 토지의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이 말 있죠. 찾으셨어요?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물리적인 공급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부중성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리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토지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양을 늘리면 좋겠지만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부족. 토지 부족 문제는 거기에 희소성을 함께 써놓으세요. 희소성. 그만큼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토지를 너도 나도 이걸 이용하려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달려들면 이 위치의 토지, 어떤 위치의 토지예요? 어떤 위치의 토지를 너도 이용하고 싶고 나도 이용하고 싶고 다 이용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위로 올려서 이용해야 되겠죠.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죠. 집약적 이용. 그러니까 집약적이란 단어는 부중성의 단골 손님이에요. 집약적 이용.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4번도 다 이제 사회성 공공성이라든가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도 다 희소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개인의 소유를 허용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의 소유를 허용은 하는데 다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하는 거예요. 공적인 제약을 함부로 권리를 행사 못하게 소유권을 그렇게 공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을 토지 공개념 이렇게 해요. 공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토지 공개념. 자, 다 이게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에 희소성 나오고 있죠. 예,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6번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다음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공간수요 입지경쟁. 이게 이 어떤 이 공간수요죠. 입지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8번을 조심해야 돼요. 최유효이용. 이 최유효이용이란 단어가요 부중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최유효이용. 이 최유효이용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가장 잘 이용하는 거죠. 최유효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거. 만약에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여러 용도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 한 가지. 이거는 직접적이죠. 바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다 희소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박적 이런 게. 왜냐하면은 토지라는 자원을 말해요. 자원,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토지도 일종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이 자원을 가능한 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가능한 효율적으로. 더군다나 토지라는 건 더 희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죠. 이제 효율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이 안에 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거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게 부증성에서도 나오고 용도 다양성에서도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영속성으로 가시면 영속성인 파생현상 1번에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두 번째, 그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요. 재생산이 뭐예요? 재생산. 다시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생산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물건이 소모돼서 없어졌으니까 다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가 않잖아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이란 말 쓸 수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4번도 읽어보시되, 자, 이제 5번, 6번을 이제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5번, 6번 묶어서. 거기 이제 임대차 시장,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런 말 있죠. 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임대차 소비대차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요? 차이점. 소비대차, 임대차. 한 것 같죠? 소비대차와 임대차의 차이는, 소비대차는 소비가 뭐예요? 소비가 써서 없애버리는 것을 소비라 그래요.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쌀, 연탄 이런 거는 소비대차예요. 이건 빌려서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빌려서 연탄 사용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죠. 이런 거는 단용재라 그래요. 단용재. 자, 쌀 좀 빌려주라, 연탄 좀 빌려주라, 나중에 갚을 때는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걸로 갚아야 되죠. 갚을 때는 다른 겁니다. 갚을 때는. 근데 임대차는 빌릴 때 그 빌린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사용했으니까 조금은 낡아지겠죠. 그 사용하는 대가를 이제 임대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같은 물건이죠. 같은 물건을 쓰다가 돌려주는 거. 이거는 내구재죠. 내구재. 여러 번 써도 없어져 버리지 않는 거. 그럼 여러 번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성질은 이 중에 뭐밖에 없어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영속성, 영속성. 계속해서 내구성. 이걸 영속성을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내구성으로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의 내구성은 영속성이고요. 건물의 경우의 내구성은 이제 유한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건물에는 내구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지의 내구성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영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 성질은 뭐라고요? 영속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임대 사용하게 하면서 대신 뭘 받아요? 임대료를 받죠. 그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가 바로 소득 이득이라는 거예요. 소득 이득. 사용 이익이죠. 사용 이익. 이게 소득 이득 사용 이익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세를 준 기간 동안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거 그 임차인 거예요? 임대인 주인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시세 차익. 이제 임대를 해줬을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이득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소유에 따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소유한 사람이 예, 가져갈 수 있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8번이 아니고 6번, 5번, 6번인가요? 5번, 6번의 내용이 다 예,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됐나요? 임대료가 무슨 이득? 소득이득, 사용이익이고요. 시세차익은 자본이득, 소유이익 이렇게. 다 이게 뭐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임대차, 임대차에서 나타난 얘기이기 때문에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대차와 관련된 거는 무슨 성질? 영속성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에서는 이제 교재에서 바로 체크를 해드리면 파생현상에서 2번에 일물일가 법칙 적용 어렵게 한다 이렇게 있죠. 2번에 일물일가 법칙. 일물일가 법칙이 뭔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지 하나의 물건에 두 개 가격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격은 하나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감정평가론에서. 예, 그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게.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에요. 근데 개별성에 따르면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을. 동일한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그 3번은 이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있죠. 예, 표준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얘기하면서 예, 전국에 약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4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한다 그랬죠. 예, 이제 80분의 1이라 그랬어요. 약 4천만 분의 50만은 80개 중에 한 개꼴로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해서 선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 제각각이면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다 제각각이면. 예, 그래서 그거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에요. 대체가 잘 안 돼요. 다 다르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예, 부동산은 대체가 안 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하실만한가요? 미소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뭔지는 제가 추정하겠습니다. 할만하신가요? 좀 어렵죠. 예, 지금 생전 처음 예, 듣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혹시 오늘 이제 처음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처음인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수업 들으셨나요? 아, 금요일부터 수업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월요일하고요. 금요일부터 쓰면 금, 월, 화, 수, 4일째고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째. 이, 지금 세 과목 또는 네 과목 들어보셨으면, 한국말인 것 같은 게 어떤 과목이 있나요? 한국말 같은 게? 하나도 없나요?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부동산 학교는 그래도 한국말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돼요. 앞으로 중계를 잘 하시려면은, 중계를 잘 하시려면, 묻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나중에 마케팅에도 나와요.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들을 만한 게 뭐였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듣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종류를 더 기억하는 거예요. 종류. 종류라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거고요. 이걸 할 때만 따라오시고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는 시간을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 앞에 지나간 거 있죠.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4시간 수업을 하면은 그 4시간 동안 했는 걸 모두 다 기억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에너지를 조금 이제 절약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야. 모르는 소리, 저 소리가 뭔 소리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뒤에 하는 것까지 계속 몰라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어렵네 하고 체크하고 지나가고, 체크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만 그 다음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앞에 배우가 무슨 얘기 했는데 뭔 얘기 했지? 계속 거기 신경 쓰다 보면은 그 다음 대사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간 거는, 못 들었는 거는 딱 지나가고 그냥 그 다음부터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인강을 들어서 공부를 할 때 단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면 그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못 들은 거 있으면 지나가고 빨리 이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 저기 보고 계세요. 이러면 힘드는데 저러면 보여요. 그게 여기 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냐 쓰는 게 중요하냐 할 때는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쓰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 칠판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칠판을 보고 쓰는 사람들은 여기 설명하는데 저기 보고 쓴다. 이거는 이제 꽝인 거예요. 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땐 차라리 쓰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나마 오프라인은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인강을 들으면 자기가 이거 되돌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멈춤 하고 이제 쓰는 거죠. 이러면은 4시간 수업을 8시간 만에 들어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인강 수업 듣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집중을 해서 요거 아니면은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각오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동영상을 듣기는 합니다. 듣는데 눈 떠보면 끝까지 돌아가 있어요. 어느새 다 돌아가 있어요. 시간이 한 5분, 10분 들은 것 같은데 이미 45분, 50분 다 끝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강 들을 때는 듣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더라도 인강 들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깊게 해서 들으셔야 돼요. 보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개별성은 그렇고요. 넘어가면 이제 인접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이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접성은.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접성에서는 특히 경계 문제 이런 게 있죠. 경계 문제 또는 2번에 개발익 사회한수 이런 게 있죠. 개발익 사회한수 이렇게. 자, 일단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 예제를 좀 볼까요? 왼쪽 페이지 예제.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지역적 시장 맞죠? 지역이 이제 부분이라는 의미니까 부동산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제를 받는 거죠. 지금 뭐 투기 지역이다 이런 것도 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은 투기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투기 지역이 아니고 다 이렇게 규제를 받죠. 다음에 2번은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아까 재생산 이론 적용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재생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재생산이라는 말은 다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는 다시 생산하는 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달아 없어져야 이게 다시 생산하는데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속성, 영속성. 자, 쉽지 않죠? 들을 때는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뿐이고 금방 알 것 같은데 이해가 됐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죠. 이게 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이 그래요. 굉장히 사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거든요. 재생산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재생산은 뭐다? 다시 생산한다. 근데 토지는 다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시 생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물건이 소모돼야 다시 생산하는데 소모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생산하냐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까 했죠, 이거? 부동성에서도 나와도 되고요. 어디서도 나와서도 돼요. 인접성에도 나와도 돼요. 그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집값 상승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각각 제각각이니까 그게 이제 정보 수집이 쉽지가 않죠. 아, 앞에 2번에 부동성 때문에 틀렸다고요.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해야 옳은 표현인데, 부동성이라고 해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에서는 사실 여기 용도 다양성이 이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데, 용도 다양성이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최유효 이용 판단 근거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적지론이라는 게 있죠. 적지론을 고민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적지론이라는 말이 최유효 이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어떤 용도가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용지 찾는 걸 협의의 입지론이라 그래요. 자, 우리 이거 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이 입지론 했을 때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입지라는 게 뭐예요?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에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점포를 차리기에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먼저 용도를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지론이란 말이죠. 근데 적지론이라는 것은 용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적합한 뭘 찾는 거예요? 용도를 찾는 거죠. 이게 적지론이에요. 근데 그 용도를 찾을 때는 어떤 용도를 찾아야 돼요? 그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적지론의 고민이라는 것이 뭘 고민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지론과 최유효 이용은 같은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이거? 적지로는 땅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돼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건 기억 못 하고요.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시멘트 공장도 예를 들고 등대도 예를 들고 하면은 나중 되면은 등대만 기억나고요. 시멘트 공장만 기억나고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 이것만 기억나는 거죠.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는 게 뭔데? 적지론인데 정작 적지론은 기억 안 하고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는 게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기억해. 중요한 거를 적지론의 고민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요. 병합분할 가능성 하고 있죠. 자, 병합분할 가능성. 아, 그 위에 이제 창조적 이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그 용도 다양성의 마지막 창조적 이용 있죠. 이 창조적 이용도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이용을 창조적 이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롯데월드 갔다 와 보신 적 있나요? 롯데월드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는 지방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것 같네. 그런 데는 한 번쯤은 갔다 올 만하지 않나요? 롯데월드가 굉장히 독창적인 이용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롯데월드가 있는 그 위치가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잠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석촌호수 자연 조건과 함께 석촌호수 저 건너편은 일반 주거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저 방이동 쪽 이런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위락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놀이공원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그런 놀이공원은 도시에서 좀 먼 곳이죠. 그래서 서울로 치자면
좀 먼 곳인 저기 어디죠? 그 에버랜드 또는 저기 서울랜드 이런 곳인데 거기는 지하철 2호선이 가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이 좋은데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을까 싶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독창적인 이용이죠. 그런 것들이 창조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것도 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공급이란 말도 있죠. 거기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는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지 수량이 부족하면은 택지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용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파생 현상에서는 저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파생 현상에서는 그 용도 다양성을 지원한다 하죠. 용도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 다양성을 지원하는 게 뭐예요? 자,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이제 용도 다양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병합 분할 가능성. 예를 들어 농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또는 상업 지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자, 이러면은 농지 지역은 그 한 필지 한 필지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한 필지 한 필지의 크기가 크죠. 농지는 막 몇천 평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상업 용지는 몇백 평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바꾸려면은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획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용도 다양성을 지원하는 거죠.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병합 또는 분할을 해서 바꾸니까 이 용도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한정가격 이런 말이 있어요. 한정가격. 한정가격은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자, 이렇게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앞토지는 맹지예요. 자, 뒤토지는 맹지예요. 앞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이만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땅으로 막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로형 토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앞에 토지가 지금 아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요 땅 한 20제곱미터를 사서 편입을 시키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요 땅을 2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100만 원만 주고 앞토지 소유자한테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팔겠죠? 왜 안 팔겠어요? 왜 안 팔겠어요? 예, 뒤에 땅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배 아프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파는, 그렇게는. 그럼 어떻게 더 비싸게 줘야 살 수 있겠죠? 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 자, 그것은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얘기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안 되고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격을 무슨 가격? 한정 가격이요. 그러니까 여기 앞토지 입장에서는 분할이 되는 거고요. 뒤토지 입장에서는 병합이 되는 거죠. 앞토지 입장에서는 분할, 뒤토지 입장에서는 병합. 병합 분할과 관련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가격. 무슨 가격? 한정 가격.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이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단지가 500세대 한 단지와 1000세대 한 단지, 이게 단지 수를 늘려버렸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한 평당 그 생산 원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규모를 늘렸을 때. 또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500세대 한 단지의 관리비보다 1000세대 한 단지의 관리비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1000세대가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 수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500세대 한 단지와 1000세대 한 단지의 직원 수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세대 수가 더블이 돼버리니까 한 세대당 관리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죠. 규모의 경제. 됐나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거나 할 때 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부동산 특성을 살펴봤고요. 좀 쉬고 이제 부동산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